내려둔 생양인데 지금 너무 꽁꽁 얼려 있어가지고 이게 간식이 없어서 릴리스 키친을 샀거든요. 얘는 치즈하고 사과, 그리고 얘는 뭐 배타임이라고 하는데 뭐 다 그냥 쿠키예요. 얘네도 오트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귤이 들어가고 체다치즈, 호밀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레인프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귀리도 제조하는 과정에 따라서 제조 시설이랑 그레인프리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노랑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커요, 보통 알갱이보다. 그래서 반을 잘라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제가 굴을 준 날이에요. 여기 굴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동을 미리 시켜놓은 계란을 깨줄 건데요. 껍질은 역시나 이렇게 물에 한번 헹궈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줄게요. 도로시가 계란을 통째로 주면은 변으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라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디오가 날아가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파프리카를 세 종류를 구매를 했는데 그냥 색깔이 예뻐서, 그리고 케일, 세척당근, 표고버섯, 이건 유기농으로 골랐고요. 물론 모든 재료는 다 유기농으로 사긴 했어요. 근데 표고버섯이 이게 귀리에서 자라느냐 나무에서 진짜 자르냐에 따라서 영양 분석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역시나 유기농이고요. 적채,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애호박들 세 개를 구매를 했고, 비트를 샀는데 아무래도 다 쓰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세척된 야채들입니다. 비트를 까놓은 상태이고요. 비트물이 다 들어있네요.
표고버섯은 물로 세척하지 않고 흙만 이렇게 털어낸 다음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찹찹 해보겠습니다. 짠! 지금은 세 번째!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흥건합니다.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계속 나와야 돼요. 보시면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이 고여야지, 만약에 물이 없으면 소금을 조금 적게 넣으신 걸 수도 있는데 물을, 생수를 조금 추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병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기 전에 꼭 미리 넣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물이 적당량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조절을 하시고 발효통에 넣으셔야 돼요. 소금이 진짜 소량만 들어가도 발효는 되거든요. 특히나 양배추랑 애호박이 많이 주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발효가 잘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조금 먹어봐도 하나도 안 짜거든요. 근데 비트 때문에 단 것 같아요. 짠맛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근데도 발효가 잘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해도. 아니 비트만 섞으면 색깔이 진짜 예뻤는데 그게 다 묻혀. 진짜 색깔 예뻤는데 다 비트 색깔이 됐어. 그럼 저는 20분 또 놔두고 한 번 더 방치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마사지 한 번 더 해주고 바로 통으로 옮겨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조이디! 안녕! Y자 고리가 조금 작아졌네요. 옛날 것보다. 토이디! 아이 사랑해. 토이디! 안녕 여러분! 도로시도 같이 있네요. 오늘은 제가 아이오브를 오늘 낮에 온 아이오브 박스를 이미 뜯어놨는데
아이홉에서 뭘 사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샀던 것 중에서 가장 흔히 아시는 것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굴캔, 정어리캔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는 다 아이홉에서 사고요. 제가 사는 굴캔은 이렇게 생긴 크라운 프린스라는 브랜드의 Whole Oysters in Water. 이거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packed in water은 따로 염분 추가가 안 되고 그냥 물에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저는 3개 쟁여놨고요. 이거 조금씩 쟁여놔야 돼요. 급하게 떨어지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것도 흔하게 보셨을 텐데 아직 안 뜯었는데 이거는 Earth Rated 풋백이고 여기 저는 무향으로 샀어요. 이 브랜드의 이 풋백은 라벤더 향이 나는 풋백이 제일 유명한데요. 저는 무향으로 사고 싶어서 일부러 아이오브에서 샀어요. 이게 아이오브 아니면 무향으로 파는 데가 직구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라벤더 향이 좋으니까. 근데 무향이 저는 이미 라벤더 향이 저에게는 조금 뭔가 똥뭉투 냄새가 돼버려가지고 무향이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거는 제가 항상 옛날부터 꾸준히 쓰던 스크럽 제품인데요. 페이셜 스크럽이에요. 페탈프레쉬라는 브랜드의 이 제품은 화이트 레디언스. 이게 여러 라인이 있는데 화이트 레디언스라고 써있는 거 사셔야 되고 이거는 애프리콧하고 알로에. 얘 진짜 순해요. 얘는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제가 스크럽 제품을 다른 것들도 아이오브에서 사는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사본 모든 페이셜 스크럽 중에서 얘가 제일 부드러웠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향신료인데 이거는 오로지 저를 위한 제품들인데요. 저는 이 두 향신료를 제일 좋아해요.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 심플리 올가닉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유난히 향신료들 중에서도 향이 강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나고요. 또 유기농이에요. 뭐 유기농이면 어쨌든 어느 정도 좋죠. 아무래도 품질이 보장이 되니까. 실란트로를 하나 샀고요. 왜 오늘따라 코가 고장났나? 실란트로 냄새를 저는 진짜 좋아해요. 이게 고수거든요. 저는 고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모든 음식에 거의 고수를 뿌려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신료를 엄청 좋아해요. 똠양꿍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산 게 얘가 칸예.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칸옌 페퍼인데 얘는 굉장히 매운 고춧가루예요. 얘 냄새 맡으면 큰일 나. 굉장히 매운 고춧가루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캡사이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많이 매콤한 고춧가루? 보통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청양고추보다도 매워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죽을 정도는 아니고 얘 뿌려 먹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는? 저는 특히 이거 뭐에다 추천하냐면 오뚜기 진짜 싼 스파게티 소스 중에 양파하고 마늘 맛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따만한 통 하나 사셔서 파스타 섞고 얘를 엄청나게 뿌려준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양파하고 마늘 맛에다가 얘를 섞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저 영양제 샀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서 진짜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먹었었는데 비타민제보다도 사실 얘는 비타민제 비타민 코드고 Garden of Life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얘는 천연 비타민제고 아무래도 천연 비타민제가 합성 비타민보다는 컴플렉스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체로 들어가 있으려고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효과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더 좋다 뭐 이렇게까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천연 비타민이 아무래도 귤을 먹는 게 비타민제를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확실하게 보증된다고 말을 하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캐리세리틴 with bromelain. 이거는 뭐 이건 제가 옛날부터 먹었었던 거예요. 얘는 면역 강화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 느낌인데 그래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이거 먹고 알러지가 조금 약하게 있으신 분들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주 약간 있어요. 눈이 간지러운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막 눈이 막 시뻘개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면역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 챙겨 먹기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요번에 아이허브 하울은 끝이 났어요.